예, 평강이라고 있어요, 마주치. 한 시간 정도. 예, 북한 인민군 1군단 지역에가 떨어지죠. 제 주력 부대거든요, 그. 일단 타이머는 1시간으로 마쳤습니다. 유 씨는 첫 번째 대북 풍선을 날리고 바람의 방향을 확인했습니다. 그래도 대가리는 북쪽으로 향하네요. 배에 바싹 접근했기 때문에 가능해요. 어, 북으로 가네요. 여기 되겠어요? 오늘 다 날려도 되겠어요? 이 씨의 고향은 황해도 제령. 그곳에는 아직 생사를 알 수 없는 이 씨의 노모와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 씨는 고향과 가족을 잇는 유일한 수단이 대북 풍선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통일이 될 때까지 대북 전단을 날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무슨 생각 드세요? 아유, 고향 가는 기분이죠.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고향 가는 징검다리 빨리빨리 만드는 거죠. 꿈을 하는 게 그래서 빨리 고향 가는 거죠. 네. 네. 가세요. 가세요. 예. 네. 내 고향이 북이니까 부모 찾아 만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뭐 거창하게 민족 통일이요 뭐 이런 말도 할 수 있지만 개인적인 의미에서는 내 고향이 있고 처자가 있고 그런 땅을 북한이 조준 사격을 경고한 지 한 달. 지역 시험 됐어. 이게 어디 이런 우리 다북자들 부모 인제들 폐지 버리는 거. 대한민국의 국민이야. 대북 전단은 지금 우리에게 통일에 대한 불편한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또라이가 생각나. 이게 우리 다국가들이. 여기서 제일 중요한 질문은 남한 사회가 무엇을 필요합니까? 돈을 필요합니까? 아니면 그 북한을 잘 관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시끄럽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장기적으로 말하면 북한 사회가 바뀌지 않을 경우 그 천안함 사건, 연평도 사건 앞으로도 불가피한 것입니다. 남한은 진짜 돈을 원해요? 한복을 입었다는 이유로 신라호텔 뷔페 식당에 출입을 거부당한 이야기가 지난주 뜨거운 논란이 됐는데요. 호텔 측의 사과와 해명에도 불구하고 파장은 쉽사리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고 한복과 한식, 국내 특급 호텔들의 실태로까지 논란이 확산되면서 우리에게 여러 질문을 던졌습니다. 신라호텔 한복 파문의 전말과 숨겨진 얘기를 현장 20일이 취재했습니다. 20년째 매일 한복만 입고 다닌다는 한복 디자이너 이혜순 씨. 몇몇 한국 영화 속 의상을 직접 만들 정도로 한복 업계에선 이름난 디자이너입니다. 취재진을 만난 이 씨는 그날의 황당했던 기억을 다시 떠올리기 싫다면서도 불쾌한 감정은 여전해 보였습니다. 수치스럽고 저 개인적으로도 창피한 일이고 내가 입은 옷 때문에 내가 어디 가서 그런 대우를 받았다라는 것도 개인적으로 창피한 일이기는 하지만 이런 사실이 알려지는 것조차도 수치스러워요. 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 씨의 말을 전해 들은 지인이 트위터에 올린 글에는 당시 정황이 상세히 묘사돼 있습니다. 지난 12일 저녁 6시 30분, 이 씨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 서울 신라호텔 1층 뷔페 식당을 찾았습니다. 의례 그렇듯 이 씨는 이날도 한복 차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식당 입구에서부터 지배인이 출입을 막았다고 합니다. 저희 호텔엔 드레스 코드가 있습니다. 한복은 출입이 안 됩니다. 이러자 이 씨가 즉